서울과 수도권의 최신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부동산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UNI 컨설팅 박상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에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세 개의 안건이 올라왔었는데요. 우선은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가 된 곳이 좀 많네요. 19곳이나 무려 해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쭉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정비 구역이나 그 정비 예정 구역에 토지 및 소유자 같은 30% 이상 요청한 곳인데요. 그 실태 조사를 줄곧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곡동 424번지 일대 정비 예정 구역은 심도인 논의를 거쳐서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보류 결정되었고요. 실제로 19곳이 그 사업지별로 분류하다 보면은 재개발 6곳, 재건축이 13곳입니다. 이중한 곳은 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상지를 살펴보면요, 종로구 예, 그 숭인동에 1421번, 중구는 장충동 2가 112번지, 용산구는 용문동 8번지, 광진구는 중곡동에 114-55, 군자동에 127-1번지, 자양동에 227번지고요. 영등포구는요, 신길동에 113-5번지, 신길동에 61-13번지고요. 강북구는요, 우이동에 180-47번지, 73-95, 수유동에 535-1번지, 수유동에 560번지, 또 수유동에 254-72번지고요. 강남구 논현동 246번지, 동대문구에 제계동이 862번지, 전동동이 2-19, 장안동이 104-5, 장안동이 289-12, 구로구는요, 구로동에 142-66번지입니다. 아무래도 특히 숭인동의 3주택 재개발 구역이 84년도 12월 21일 날 구역 지정됐고, 85년도 3월 15일 날 사업 계획 결정됐으나요, 실제 이번에 그 토지증 소유자가 288명, 총 35.4%가 102명이 정비구 해제에 동의함에 따라서 이번에 해제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요,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됨에 따라서 용도 지역, 정비 기반 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됩니다. 이번 도시계획 심의 통과권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이번에 그 정비구역 해제를 다시 고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북구나 동대문구 쪽 지역이 많았네요. 집값이 아무래도 이제 예전과 오르지 않다 보니까 분담금이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 위주로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왕역 인근의 교통시설이 좀 편리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오래동에 위치한 천왕역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안이 보행자를 위한 보도폭 확보 및 대피로 안전기준 자전거 경사로 검토 조건을 따라서 가결됐습니다. 아무래도 천왕지구 내 이펜하우스 등 주변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출입구 신설과 교통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민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천왕역의 출입구 신설,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용 주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충분히 이제 반영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천왕역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시설이 한층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포 아파트 지구 이 개발 기본 계획 변경에 대한 그 결정도 워낙 가결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잠원동 일대입니다. 그 반포 아파트 지구 3주구의 그 개발 기본 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본 안건이 잠원동 일대 반포 아파트 지구 3주구에 위치한 반포 한양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에 따라서 공원 위치 변경 및 도로 확장 등 토지 이용 계획 변경과 공원 위치 이동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는 그 2012년도요, 4월 18일 법정 상한 용적률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당초 단지 내부에 위치한 공원을 잠원로변으로 이동하라는 심의 결과에 따른 사항인데요. 한편 그본 사업 대상지는 2012년 4월 예정 법정 상한 용적률이 298.55, 최고 층수가 28층으로 이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었는데요. 아직도 서울의 전셋값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인근의 그 신도시 지역들도 상승세를 좀 많이 띄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울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서울 지역
전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인근의 신도시 지역이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지역의 전세 가격까지 급등시키는 요인이 발생했는데요. 네. 1, 2기 신도시 전세 가격이 무려 4.47% 급등한 곳으로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그 민간 정보업체 조사를 보니까 올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무려 실제 3.89% 상승했는데 신도시가 네. 4.47%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신도시 중에서 뭐 실제적으로 광교 신도시 전세 가격이 무려 20.93% 정도 폭등했고요. 아무래도 그 네. 입주 초기에 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많고 입주 2년을 맞다 보니까 강남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전했기 때문에 풀이되고 있고요. 광교에서 판교 6.41, 평촌이 5.06, 중동이 4.73, 분당이 4.31, 일산이 3.56% 선으로 신도시 전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도시 전셋값이 오른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많이 옮겨갔다는 걸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 전세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네. 인근에 이제 기반시설이 잘돼 있는 건 신도시 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는데요. 용인, 파주, 화성 등지로도 많이 전세 난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에 매매 시장은 의외로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네. 3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 0.21% 기록했고요. 지역별로 경기도, 인천이 각각 0.28% 하락했고, 서울이 0.16, 신도시가 0.15% 하락했습니다. 매매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수도권 전세가 강세가 최소한 2014년까지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현재 수도권 전세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에 소속히 처리가 돼서 매매 수요를 좀 유도되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네. 수치로 보니까요, 이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2억 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KB 부동산 알리지를 보니까요. 네. 지난 10월 1억 9,146만 원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1년 새 1천만 원가량 올라서 9월 말에 네. 현재 2억 12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5.3%로요. 지난해 상승률 2.49%의 두 배를 넘는 수치고요. 서울의 전세가 상승률은 5.34,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4.41로 전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9월 하순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 8,200만 원이고요. 1년 새 1,50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도 1년 전보다 약 1,200만 원 상승한 1억 6,513만 원이고요. 8.18 대책 이후 매매 시장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전세 시장은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계절적 수요가 거의 끝나 이제 폭등세는 다소 이제 진정됐지만은 당분간 수도권 전세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전세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르면서 아파트 거래도 늘고 있다고요? 네, 아파트 거래가 이제 모처럼 8.18 대책 이후에 좀 늘고 있는데요. 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을 보니까요. 거래량이 4,138건입니다. 2년 전인 2011년 9월에 4,417건에 비해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을 회복이 됐는데요. 네. 7X 감면 종료로 2월 30일 날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제 상당히 빠졌는데 네. 이번에 이제 8월 8 대책 대책으로, 이후로 거래가 좀 110%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전세시장 불안이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달보다 1,000건 이상 늘어났지만은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매매로 좀 전환하는 이런 수요를 꾸준히 실제적으로 뭐 서울시 정책도 좀 정부 네. 정책 보조해서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는 늘어났는데 전셋값은 아직 잡히지 못한 것으로 볼 그렇습니다. 수 있겠군요. 전세 상승률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네, 그렇군요. 이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그럼 어디가 가장 거래가 좀 늘었을까요? 강북구가 이제 가장 많이 늘었다고 나오는데요. 46건에서 95건, 무려 100% 정도 늘었고요. 네. 강남권이 송파구, 강동구 84%, 광진구가 영등포가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노원구, 성북구도 실제적으로 취득세율이 1% 이하입니다. 6억 원 이하. 그렇기 때문에 이 네네. 지역이 많이 늘었고요. 노원구가 서울 전체 11%에 달합니다. 매매 대 전달보다도 100건 이상 거래가 늘었고, 네. 구로구가 266건,
전달보다 100건 이상 거래됐습니다. 성북구도 전달보다 50%가량 증가한 276건이 거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대책의 효과를 봤다고 할수 있을 네, 텐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택시장이 완전한 회복세로 좀 돌아섰다고 볼수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의 전달보다는 거래량이 늘었지만은 4.1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올해 3월 5,153건에 비교할 때 여전히 1,000건 이상 적습니다. 올해 네. 들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6월에 9,034건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요. 현재 매매가 상승은 호가 중심이고 실거래가는 저가 급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득세 연구 인하 등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질 경우에 아무래도 이번 달 거래량이 다시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따라잡기 박상원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